뒤장으로 삼켜줘 마. 뜨끔하네. 뭐지? 이번에는 어디 가야 되지? 여기도 있나? 없는데. 아, 저 사람 클릭할 걸. 노릇의 기쁨이겠지, 아마도. 깨져라! 얍! 얍! 이건 뭐야, 이번에는. 때론 추억으로 가는 방향의 길을 안내해줍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아냈음. 활성화합니다. 어렸을 때 페이랑 타이어랑 논거 아니야? 개쌤, 너구리 개쌤. 머리에 피나는 거 아니야? 나 기다리고 있었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참나, 어쨌든 왔잖아. 나도 내 개인 생활이 있다고. 오, 그런 건 어디서 배운 거야? 재능이지 뭐. 빨리 가자. 나한테 너희 학교 구경시켜준다고 했잖아. 그래, 지금쯤이면 교실은 다 비었겠다. 우리 연주단 연습하는 것도 한번 볼래? 그래, 앞장서. 우리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지 않아? 저언혀. 아니랍니다. 앱솔루틀리 난. 이게 뭐야? 이 학교 왠지 익숙한데. 이 학교 그 학교잖아. 여기서 그 조니가 조니랑 막 이거 막 여기 있지 않았나? 아닌가? 투더문 때 이거였죠. 맞네, 맞네. 리버. 그래. 맞아, 맞아. 헐. 여기가 미술 배우는 곳이야. 잘 그렸네. 네 작품도 있어? 아니, 내건 치워졌어. 점점. 잘 그려진 것만 모은 거야. 이 자식 예체능에는 재능이 없구만. 어떻게 저리 그림을 잘 그릴까? 여기 있는 그림에 반만이라도 잘 그려봤으면 좋겠어. 솜씨가 정말 훌륭한걸? 적어도 원통 모양만 그리진 않네. 위로 가보자. 아니, 밑으로 가볼까? 지금 식당에 잠긴 거야? 아니, 그냥 들어가기 싫어. 이 주변에 밥 먹기 좋고 조용한 곳이 몇 군데 있어. 벌써? 내가 어렸을 때에는 급식이 짱이었는데. 나 부끄러움 많이 타는구나. 걸리적거리는 게 싫을 뿐이야. 오, 고집점 있는데. 야, 제 마음에 드는데.
컴퓨터실. 모두 다 노는 시간에 너만 열심인 거야? 뭐, 난 이 수업이 좋아. 열심히만 하면 이 안에다 모든 세상을 만들 수 있어. 멋지지 않아? 컴퓨터가 나중에 그거 아니야? 아니겠지? 넌 지금 내가 창조한 세계에 있는 걸지도 모른다고. 맞지? 여기는 끝. 왜 여기는 안 가? 어? 잠만. 여기 갈 수 있어. 뭐지? 나중에 갈 수 있나? 그리고 내 자리는 저기야. 그런데 아마 자리를 옮길 것 같아. 왜? 어떤 이상한 여자애가 나처럼 조용해서 같이 앉았거든. 근데 최근에 그 애가 다른 애하고 어울리기 시작했어. 엄청 많이. 그래서 걔네들이 안고 싶어 했지, 물론. 걔네들이 널 찾은 거야? 내가 혼내줄게. 아, 그런 건 아니야. 그냥 걔네들이 행복해 보여서. 그래서 같이 함께 해주려고 그런 거야. 알겠지? 아! 그래, 그 짝꿍이 리버인데 그 리버랑 조이인지 조니인지 같이 앉는 건가? 헐, 대박. 헐, 대박. 여기는 없는 것 같고. 일로 가보자. 체육이다. 어, 이 체육관 생각나. 투다문에서 봤어. 여기서 자는데? 연주보다 코 거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걸? 그러면 기념품이... 어? 여깄다. 여기도 시계인데? 준비한다. 아, 잠깐만. 시계를...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떻게 해야 하지? 아닌데, 얘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용 안 해도 되네. 가자. 셋이다. 페이가 이렇게나 기억에서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중요하다는 건데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우리 이후엔 자취를 찾아볼 수 없었잖아. 몇 가지 추측되는 게 있어. 젠장. 이제는 어른 시점으로 가겠다. 소피아는 어디서 만난 거지? 경찰? 아닌데 이거 그건데? 항공기 그건데? 어, 조종사 모자인데? 헐헐헐헐헐. 아픈가 봐. 누구시죠? 잘못 왔네요. 죄송합니다. 뭐야? 누군지 볼 수 없나? 맨날 과일 바구니들 가지고. 잠시만, 토마토가 보이는데? 토마토가 어때서? 오케이. 산부인과인가?
일단 여기로 간다. 미안, 소피야. 태풍 때문에 비행이 지체됐어. 그리고 바로... 어, 진짜 애기다. 왔구나? 근데 분위기가 막 그렇게 축하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아련하냐? 이 아이는 내 아들? 여보, 애까지 떨리고 있는데. 나 잠시 금방 돌아올게. 뭐지? 털썩 앉았어. 뭐야? 왜 이래? 전화 받는 건가? 안 움직여진다. 뭐야? 신생아를 본 아버지의 마음이랄까? 그런 건가? 딱 자기 아들을 맨 처음에 보면은 무슨 생각일까? 막 기쁘지 않을까? 내 아들이라니. 당신 그래도 점점점 기쁘지? 그럼 당연하지. 그냥 그저 잘 모르겠어. 너무 급하게 여기로 오느라 갑작스럽게 아이를 보니까 그냥 잠시 차분해질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 여보 괜찮아. 알잖아. 그건 나도 그런걸. 그래도 그런 말 있잖아. 아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냐고. 나는 어떻겠어. 꼬마였던 나와 지금 나의 다른 점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하지만 다른걸? 달라졌어. 처음 만났을 때하고도 이렇게 다른데. 뭐가 바뀌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변했어. 더 이상은 멀어져 있지 않잖아. 응? 당신 여기 있을 때 정말로 여기에 있잖아. 여기? 멀리에 있었을. 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도 여기에 없었는걸? 뭐 우리 아이가 이렇게나 빨리 우리를 보고 싶어 했는지 몰랐잖아. 중요한 건 자기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 다 잘 될 거야. 이 종이는 뭐지? 비행기? 애기 진짜 귀엽겠다. 그래, 다 잘 될 거야. 후회, 부재. 아들 태어났을 때 없었던 것에 대한 후회가 있나 봐요. 나중에서야 만나 본데? 근데 일대 어쩔 수 없긴 한데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 좀 후회되겠다. 오케이 이거지. 아니야 네네네네 이거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어. 이사진님 하잉하잉. 아주 쉽네. 나는 어떻겠어. 꼬마였던 나와 지금 나의 다른 점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어? 아까 했던 얘긴데? 어렸을 때로 돌아왔다.
와, 멀리 왔는데? 목표 지점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나와버렸나? 어서오세요, 이사신님. 뭐야? 저 벽을 넘어가기만 하면 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최대한 간단하게만 해. 그건 갈고리 발사기. 대체 뭔데? 야, 니용. 에바, 세바, 드롭바. 이 갈고리는 하늘을 뚫을 갈고리다. 얍. 진짜 뚫은 거 아니야? 아니, 개오바잖아. 야, 당장 명언서 확대해서 원래 궤도에 돌려놔. 진정해. 실화야? 설마 이걸 타고 간다는 말이야? 아니지? 와. 참신한 바보다, 참신한 도라이. 명왕성아, 태워다줘서 고마워. 갈고리는 회수해야지. 끄덕끄덕 실화야. 네가 태양이라도 끌고 오지 않은 게 어디야? 가긴 하자고. 일로 가면 될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그니까. 얘잘 이쁘다, 요거. 그쵸? 아직도 잠을 안 자다니. 내 방송을 보면 되겠군. 꿈도 꾸지 마. 근데 뭔가 낭만적인데? 이렇게 베란다로 보는 게. 너도 알다시피 여기로는 못 날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뭔가 이말 속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거지. 그나저나, 그 이야기 끝까지 말해줄 수 있어? 응? 네가 어렸을 적에 찾았다던 그 다친 새 이야기. 별 이야기는 없는데 너도 대충 알고 있잖아. 새가 날개를 다쳤고, 그래서 내가 그 새를 한동안 돌봐줬어. 그 뒤로 수의사가 데려갔었는데, 그게 뭐? 내가 그 새를 다시 훔쳐오려고 했어. 네가 그 새를 더잘 돌봐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새 이야기를 알고 싶으면 투덤은 후속작을 해보자. 그거죠. 그, 한 시간짜리. 그건 아니야. 그래서 안 된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어. 그러면 어째서? 내 유일한 친구였으니까. 아마도. 아, 그래서 어버드 스토리구나. 염색했어요. 추저리님, 하잉하잉.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어. 와, 그거 참 설탕물 뚝뚝 떨어지는 이야기다. 실화 팡팡 이야기. 슬픈 강아지 이야기나 고양이 이야기면 손수건이라도 줄 수도 있겠어. 근데 새라고? 강아지나 고양이나 새나. 역시 말하지 말걸 그랬어. 그 얘기를 해주면 죄다 그런 생각을 하거나 따분해하더라고. 그건 어쩔 수 없네. 그게 다들 자기들만의 입장이 있는 거잖아. 아마 그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건 당연한 일일 거야. 그 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너에게만은 더 특별한 무엇이 있었겠지. 무엇이었겠지. 아니면 그냥 네가 얘기를 정말 못하거나. 단지 나는 내 이야기에 공감을 해줬으면 했는 걸.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감해줬어? 있잖아, 모든 얘기를 다할 필요는 없어.
어떤 이야기는 그냥 간직해야 하는 때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 그 새가 날아가 버렸던 것 같아. 그렇게 떠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다시 내게 돌아와 인사하더라고. 그랬던 것 같아? 잘 모르겠어. 그때 이야기는 망상과 현실이 뒤섞여서 말이야. 아마 내 세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 가나? 오, 갔어. 뭘 썼을까? 오호, 실력이 점점 좋아지네. 가끔은 커다란 종이 비행기 위에 타서 날아다니는 망상을 하곤 했어. 온 세상을 날아다녔어. 갖가지 경관도 보고, 그리고 발코니에서 발코니로 날아서 건너갈 수도 있었어. 뭐야, 그건 바보 같잖아. 종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닐 순 없다고, 바보야. 당연하지. 근데 말이야, 네가 정말로 그렇게 하늘을 날고 싶다면 비행기 조종사가 되어보는 건 어때? 잠깐만, 그말 진심이야? 그래, 왜? 뭐가 왜긴?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왜안 쉬운데? 그야, 어떻게 하는데? 비행기는 공항에서 뜨잖아? 맞지? 가서 물어보는 것도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천재다. 그건 말처럼 쉽다면 좋겠지만, 몰라도 무조건 해보는 거야. 그럼 할수 있을 거야. 불 켜졌다. 이제 가봐야겠어, 콜린. 부모님 오신 건가? 알고 있어. 저기, 내일 공항에 한번 가볼게. 오, 행동하는 콜린. 비행을 입수했다. 이렇게 해서 조종사가 되는 거였네. 페이랑 대화해서. 결국 저 옆집 아이가 비행기 조종사의 꿈을 심어준 것 같네. 그럼 이제 공항에 가면 되나? 포스터 할인 행사 갔다 왔나 봐. 아니면 사춘기거나. 아마 부모님은 애가 목 유병이 없다는 걸 확신하는 거겠지? 루도그 봉제 인형이 책장에 놓여 있다. 이건 뭐다? 석호와 산호초로 둘러싸인 열대섬의 포스터다. 어디서 본것 같은데? 논현계 콜린시 침대 위에 걸려있던 그림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리고 지금까지도 바로 이 그림을 다락방에 보관하고 있지. 공상과학, 고전, 공포영화로 이루어진 테이프 모음. 잠겨있다. 근데 말이야, 정말로 그렇게 하늘을 날고 싶다면, 페이가 말하길 비행기 조종사가 되어보는 건 어때? 아, 일기인가 보다. 그래서 이걸 적어놨나 보네, 책에다가. 하나 없는데? 밖에 나가야 되나? 콜린의 첼로 안으로 들어가자. 일기일까? 맞아, 소설 같았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포영화 포스터. 아, 여기 있다. 그러게, 공포영화는 또 처음 들어보네. 그래서 여기 으스스 했나? 이번에는 책이니까. 얘를 보내자. 보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됐어. 됐어. 운전한다. 여기 부기장일 때네. 그쵸? 뭔가 이 사람 길리슈트 입은 것 같아. 기장. 뭐 일이 극적인 신도 없이 비행기 조종사가 된 거야, 안 그래? 에른스트 기장. 에른스트. 매번 말이지. 심지어 네가 무전 중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네 아내한테까지. 하지만 수석 강사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수석 강사로 보이나? 그 여자도 얼굴에 나처럼 상 받을 정도의 수염을 타고났나? 이게 첫 비행이라고 해서 널 봐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내 부기장으로서, 오직 두 가지만 자네에게 들었으면 하네. 그건 바로, 예, 기장님, 그리고 창루키아 내립니다야. 기장님, 정말 재치 있으십니다. 내가 농담하는 걸로 보여? 예, 기장님. 내가 방금 너한테 오직 두 가지만 듣고 싶다고 한게 뭐였지? 예, 기장님. 그래서 내가 진짜 농담하는 걸로 보여? 창루키아 내립니다. 세상에. 에른스트 기장을 입수했다. 스톤에다만 보냈대. 일기다. 비행전 점검표까지 붙여놓은 것 같은데? 샤를렌, 어때? 첫 비행은 어땠어? 에른스트 기장님은 항상 그러시나요? 저는 앉아있는 거 말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어요. 오늘 밤에 할 일이 있어? 술자리를 가진다고? 전 집에 바로 돌아가 봐야 할것 같아요. 제 아내가 임신 초기라서 지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리고 너무 자리를 비워서 말이에요. 소피아랑 결혼해서 그런가 본데? 애쇼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애쇼라. 모자다. 준비한다. 아, 이번엔 못이요. 뭐지? 이거 양쪽으로 바뀌는 건가? 써 이제하구만. 근데 여기는 되게 많이 이동을 안 한다. 어렸을 때. 와서 물어봐. 실례합니다. 혹시 항공기 조종사세요? 여긴 조그만 지역 공항이야, 꼬마야. 항공사는 없단다. 난전 세계 조종사란다. 전 세계를 찾고 있니?
비행기 조종법을 배우려고 해요. 저를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조기 교육을 알아보는 것 같은데, 비행학교 쪽에 이야기해보는 게더 나을 것 같구나. 저 앞에서 코너 돌고 복도로 쭉 가거라. 그럼 운항관리 쪽에서 도와줄 거란다. 오, 할만해, 할만해. 가자. 여기서 본적 없는 얼굴 같은데?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방법을 알아보는 중이에요. 간단해. 네가 강사를 구해서 훈련하면 돼. 실제로 난 자격증을 따고 있어. 사실 이제 반이나 했어. 훈련 받는 거 비싸지 않아요? 맞아. 그래서 나는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돈은 별로 안 주지만 비행 훈련 비용을 깎아주거든. 콜린은 근데 부자 아니잖아요. 어쩌냐? 일단 왼쪽 한번 가보자. 내가 다 봤나? 여신님 하잉하잉. 안녕하세요. 여기 없다. 안녕. 여기 종이 배인 게 있다. 로고에. 고양이 비행기인가? 이게 도대체 뭐야? 수업을 위해서 뭐라도 남겨야지. 미리 잘 자요, 여신님. 기체 역학 때문에 머리가 더 작아야 될것 같은데. 그 엉덩이에서 나오는 추가 추진력이 있다고. 그거 같은데? 와츠 같은데? 작은 비행기의 계기판이 그려진 포스터다. 토토로의 그 고양이 버스 같다. 저기 밖에 비행기가 있네. 여기가 바로 운항 관리하는 곳일 거야. 그러면 운항 관리하는 사람을 그래, 여기서 비행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자격 요건에도 맞는 아이인 것 같구나. 하지만 조금 비싸단다. 혹시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뭐 그게 내 말에 달려 있는 건 아니지만 사장님, 그러니까 오너분께 한번 물어보는 게 어때? 지금은 쉬는 중이시고 네가 올 거란 건 미리 말해놓도록 할게. 오너요? 이 공항 전체에? 여긴 가족 소유의 공항이란다. 오너실은 복도 맞은 편에 있어. 가족 소유래. 마피아일걸? 무슨 마피아? 저기 나 바로 뒤에 있거든? 그래, 영화 대부에서처럼 말이야. 근데 오너를 바로 만나게 해주네. 뭐야, 뒷모습이 마피아 같아. 농담하는 거겠지? 그래서 네가 구꼬마이구나. 저기요, 저 문제 일으키려 온거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 얘야. 그랬다간 네가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들리더구나. 그렇습니다. 저 대부 안 봐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넌 경험이 없지. 아, 대부 장면 패러디한 건가? 그렇습니다. 집안 배경도 전무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도 없고. 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이 조종사 시험 치는 날이 왔다. 아무런 제안도 않고 나에게 도움을 요구하고 내 시설을 쓰고 싶다. 나와 내 가족 소유인 이 공항이 우습게 보이나? 야, 네가 힘이 강하고 공항에 두루두루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려. 저는 꽤 힘이 강하고요. 네가 여기서 일하겠다는 말인가? 네, 맞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구나. 하긴 최근에 비어있는 자리가 몇 자리 있긴 하지. 아마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겠군. 좋아, 내가 거절하지 않을 좋은 제안인 것 같구나. 리카르토, 아마레토 사워 한 잔 더. 아마레토는 넣지 말고. 얘야, 지금부터 넌 여기서 일한다. 근데 얘 청소는 아니야? 성인인가? 그리고 준연급여로 네 훈련 비용을 내면 될 거다. 비행 한 번당 한 번씩 말이다. 어서 감사드리고 뒤로 물러나! 치!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스. 택배 상하차 배치 받을 각이래. 봤지? 너 해냈잖아. 잠깐만, 아까 그 모든 일들이 여기서 일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라니. 이제 사실상 넌 마피아의 부두목이라고. 그러니까 기억이 좀 과장된 것 같은데? 아, 쏘닝 펑펑펑 두 단위 패고시 펑펑펑 규팩에 감사합니다. 생각에 감사합니다. 이탈리아인은 인종이 아니거든.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써니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콜린씨가 기억을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긴 한 것 같네. 그러게 보자. 첫 직장을 입소했다. 이거 아까 그거 음료수 아니야? 아마레또 없는 아마레또 사워. 아! 이게 기념품이라고? 기념물 획득. 이렇게 가고 얘를 돌리고 올리고 올리고 돌리고 올리고 이거지. 나도 아메 한 잔. 드디어 열대지방 분위기군. 여기 중간에는 소피아네요. 아마레또를 뺀 아마레또 사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딱 좋네요. 그리고 숙녀분을 위한 사원을 뺀 아마레또 사원입니다. 둘이 잘 맞네. 자기야, 그 레몬주스 안 취하고 버틸 수 있겠어? 자기야? 옛날부터 자주 먹던 거야. 우리 진짜 왔네. 자기는 여기 오는 걸 오랫동안 기다려왔잖아. 안 그래? 이게 자기가 꿈꾸던 거 아니었어? 뭐 기대가 너무 크면 그래도 좋아. 아름답긴 하니까. 자기는 어때? 괜찮아? 응? 늦어진 신혼여행에 저그만 돈의 반이나 쓰고. 에이,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 금방 다시 벌 거야. 돌아가면 난 꽤 벌 수 있으니까. 자기의 새 직업은 말할 것도 없고. 항공기 조종사씨? 회사랑 일할 때까지 꽤 시간이 남았으니까. 게다가 당분간은 월급이 좋지 않을 거야. 자기야, 그 멋진 선글라스를 계속 쓰고 있다면야 상관없어.
저번 주에 마리아랑 얘기를 했거든?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기로 했어. 그럼 준비된 거네, 그치? 그렇지. 우린 책으로 준비됐어. 있지, 우리 앞으로 오랫동안은 지금 같은 여행을 할 기회가 없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릴 모든 휴가는 자식놈이 보상해줘야겠는데? 그러는 동안 여생을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더 늘어나겠지. 우리 미래를 위해 건배하자. 그래, 우리. 욕했어? 아니지? 참 부드러운 남자네. 아유, 건배 지금 딱 분위기 잡혔는데 여기서 쏟냐? 이거를 후회했구나. 촉촉한 시작을. 오케이. 촉촉하네, 시작이. 촉촉한 시작이래. 기념물이다. 콜린 열받았어. 일로는 못 가죠, 왼쪽으로는. 아무것도 살지 않은 속간. 배경구성. 마시멜로우 이거 하는 거구나. 맛있겠다. 마시멜로우. 마시 카카가 두무지개를 마시멜로 마시멜로 달콤해서 너무 좋아 마시멜로 나머지는 끝나고 하겠습니다. 두무지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그림은? 몰라. 아까 그 그림이랑 똑같은 건가? 방에 있던 거? 아직 일어나 있어? 응자. 레몬 주스가 딱이라고 했잖아. 술에 취했네. 아이쿠. 이거 나중에 할머니 됐을 때 소피아가 또 이렇게 자잖아요. 그거랑 똑같다. 그 히비스커스네. 이곳이 저런 종류의 꽃에겐 더잘 어울리는 장소라고 생각해. 그치, 그치. 긴 종이. 왜 실을 몇번 쓰려고 하나 보네. 다 모았다. 가자. 색이 바랜 보라보라 섬 그림. 왜 보라보라 섬이지, 이게? 올해의 그림이로구만. 이야, 되돌아가기다. 그래도 해변가니까 지루하진 않겠네. 하하하하. 아, 너무 좋다. 마시멜로 먹고 싶다. 마시멜로 사올까? 네. 아, 진짜 있는 섬이야? 보라보라 섬? 촉촉한 시작. 어떤 행동은 추억으로 가는 방향을 변경합니다.
대체 이거지. 애 씻구만. 나이스. 나이스. 쉽지 쉽지. 어? 이때는 아직 요 정도 차이네. 아직 페이 있다. 여기서 이거 청소하나 보다. 알바하면서 일하면서. 너 숙제는 다 하고 하는 거야? 근데 이때 급식 아니야? 근데 급식인데 일을 시켜주네. 맞아, 위험해 보인다. 여기는 없겠지, 보는 게. 가자. 이거 비행기 보니까 그거 생각나. GTA. 저기 새로 뽑힌 저 아이 정말 조용하네. 그래, 그래도 최소한 일은 끝내놓으니까. 비행 일정? 하지만 누가 타이어 터진 걸 발견해서 비행기가 한 대 부족한 상황이야. 누군가 취소라도 되지 않는 이상 제가 비행할 순 없을걸? 강사를 구하기는 했대. 글쎄 올시다. 쉬. 매번 말이지. 동전을 먹었나봐. 제가 빼내드릴게요. 안에서부터 이걸 풀어주면, 그러면. 오, 콜라 나왔어. 정말 끝장나는 기술이구나, 꼬마야. 그런 해결법을 몰랐네. 그냥 저는 청소일을 해야 해서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일단 여기 들렸다 가자. 네 가지 힘을 통해 평형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유다. 질문인가? 비행기에 왜 고양이 머리가 있나요? 나도 몰라. 내가 여기 왔을 때 이미 있길래 그 위에다가 쓴 건데. 잊지 말자. 너무 자세한 건 알 필요 없어. 어? 여기서 일하나 본데? 여기 24달러치 동전이요. 쨍그랑. 동전이 엄청 많네요. 여기 줄 서 있는데. 어쩌겠다. 나 근데 구슬 두 개 필요한데. 한 개 부족한 거 아니야? 아, 여기 자고 있는 거 봐, 페이. 아, 그렇게 된 거야? 항공기 조종을 배우기 시작한 데에는 모두 각자의 이유가 있구나. 교관님은 어떠세요?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건데 비행기 조종을 가르치는 건 내 진짜 목표가 아니야. 사실 교관으로 오기 전에 하늘의 메시지를 쓰는 고객 비행 조종사였어. 주두님 하잉 하잉. 그 비행 흔적으로 하늘에 이것저것 만드는 거요? 그래, 그것도 끝내주게 잘해줬지. 근데 해고됐어. 왜요? 내 염색했어요. 완전 차별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학교를 그만둔 문맹이라는 걸 찾아낸 게 모든 일의 원인이 됐지. 운전을 잘하는데 문맹이어서 그런가? 내가 거기서 제일 숨쉬 좋은 조종사란 걸 고려를 했냐고. 아니? 그냥 내가 글을 잘 못 읽는 한 이유로 뜨거운 감자처럼 날 떨어뜨린 거지.
아우, 그거에 대해 생각만 해도 짜증나. 네, 그건 정말 불공평하네요. 근데 어떻게 조종사가 됐지? 어느 날그 서비스가 필요해지면 교관님을 고용할게요. 고맙다, 꼬마야. 이제 내 삶의 의미를 다시 부여해주는 선서를 해두다니. 내가 너에게 비행을 가르치는 게 벌써 눈에 생생하게 보이는데. 잘 됐네. 여전히 기억 링크가 부족한데, 측정값들은 우리가 이곳에서 모든 걸 활성화했다고 나타내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든 기억을 자극시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길 빌어야지. 재진마냥 자고 있네. 어떻게 자극하지? 그냥 찾아다니면 되나? 시간 많아요? 여기도 아니고. 방금 뭐 갔어. 이거다, 이거다. 여긴가? 이게 도대체 뭐야? 나도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 기억에서 나갈 수 있게 해줄 열쇠인 것 같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을 때이 장소가 마법한테 스스로 열렸단 말이지? 일로 가는 방법뿐이야. 아, 무서워. 누가 밀었어? 내가 안 밀었어. 헐. 욕했다. 너 괜찮은 거 맞지? 안쪽 사람들을 볼수 있을 것 같아.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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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콜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너 잘하고 있어. 안 죽으니까 걱정 마. 여기 뒤에 탄 사람이 페이 같은데? 시야에 활주로가 들어오지? 아마도요? 좋아. 가까이 접근하고 조종석 점검하는 거 잊지 마. 혼합기 최대 리치 상태. 프라이머 넣고 잠금. 제로, 양키, 로미오, 21번 활주로 착륙 인가. 제로, 양키, 로미오. 고도가 너무 높아. 플랩 좀 내려봐. 속도, 너도 내려. 괜찮아, 내가 조정할게. 아, 이거 처음 조정할 때 그건가 보다. 어느새 로잘리는 이거 바람 타고 있는데? 개고수다. 필터링이 실화야? 빠바밤바. 중간에 넘어진 것 같은데? 팔힘 빠져서? 에바. 사실 난 죽었어. 아오. 금방 괜찮아져. 이 모자 가져. 오.
너처럼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애가 생각났다고? 이런 건 내가 옛날에 고개 비행으로 공부 중에 글자를 쓰던 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뭔가 이 모자가 기념물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기념물이 뭐지, 그럼? 아, 맞네. 아, 한 번쯤은 다른 데갈 뻔했어. 부들부들. 맞네. 헛걸음할 뻔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내가 내 머리를 돌덩이만큼 단단하게 설정했거든. 제발. 그렇지. 잠만, 뭔가 사라졌어. 이렇게 하자. 그래. 됐네. 오케이. 어우. 오케이. 됐어. 나랑 결혼해 줄래? 젠장 베리. 결혼해 줄래? 이렇게 썼네. 철자를 잘못 쓴 프로포즈를 입수했다. 결혼해 줄래? 말이 없어. 오케이, 후회 입수. 나한테만 맡기라고. 일단 옮겨. 옮겨. 마, 임마. 근데 얘는 어떻게 옮기지? 100%. 쉽지, 쉽지. 근데 그 뭐지? 테이랑 소피아 사이에서 뭔가 언제 이어지지? 진짜야? 프로포즈에 대한 기억이 오직 하나뿐이라고?